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점TV입니다. 오늘은 베스토에서 새롭게 출시한 카트 3종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베스토에서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눈에 보여요. 첫 번째로 BT-90H 접이식 카트죠. 이렇게 보시면 원핸들 카트인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슬림해서 접었을 때 협소 공간에 보관하기가 용이합니다. 먼저 바퀴를 펴고 접기가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. 제끼면 바퀴가 올라오면서 고정이 되고요. 바퀴를 접을 때는 락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해제하면서 제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갑자기 스프링처럼 동 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. 위험하니까 락을 걸어놓은 거거든요. 락 레버를 제낀 후 접으시면 되는데 자, 펴서요. 이야! 차차 뒤집으면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피아노 대차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. 위에 카트보다 큰 부피의 짐을 실을 때 피아노 대차를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. 손잡이가 안쪽으로 완벽하게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 대차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손잡이를 올리게 되면은 원핸드 카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섰을 때 손잡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 키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. 키가 조금 더 크거나 부피가 큰 짐이라서 카트를 조금 뒤로 밀고 활용을 하셔야 될 때는 푸시 버튼이 있거든요. 푸시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빼면 제 키에도 아무런 부담 없는 길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접을 때는 또로롱 푸시 버튼을 누르고 접으시면 피아노 대차가 되는 건데 여기서 깨알 디테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여기 위에는 폴딩 카트가 한 가지가 올라가잖아요. 손잡이를 접고 쓰실 수도 있고 손잡이를 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일단 접고 한번 해볼게요. 접고 폴딩 카트를 올립니다. 측면에 홈이 있어서 맞게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깨알 디테일 한 가지.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폴딩 카트 활용을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제품들 손잡이를 빼서 끌고 다니다 보면 평평한 땅은 모르겠지만 울퉁불퉁한 땅을 다닐 때 카트가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경험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. 그때는 올렸죠. 제 손가락이 나오는 구멍에다가 측면에 붉은 부분이 있거든요. 고무줄이에요. 이렇게 올려서 측면에다가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위에 폴딩 박스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막 쓰고 보관하기에 편리한 원핸드 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2인원 카트 BT-99TP라는 제품인데 재밌는 제품이에요.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요렇게 놈 있죠? 손잡이를 락을 해제하고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바퀴 아까와 동일합니다. 이렇게 제껴서 바퀴를 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비슷한 카트가 되는 거죠. 손잡이는 측면을 잡아서 올리시면 됩니다. 이러면은 제 키에 맞게 옛날 카트들이 제 키에 안 맞는 카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나오는 카트들은 제 키에 맞게 출시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전뱅이 카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. 얘 뭔가 싶죠? 듭니다. 뭐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잖아요.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? 아래쪽에 락을 해제를 하면 넘어가거든요. 이렇게 맞아요. L카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제품이 그래서 인기가 많게 재밌게 잘 나가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. 베스토에서도 출시를 했네요. 접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. 아래쪽 판을 접고요. 손잡이를 내려준 뒤 락을 해제하고 손잡이를 올려주시면은 접어졌죠? 마지막으로 바퀴까지 접게 되면 완성! 폴딩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협소 공간 보관에 용이한 그런 제품이에요. 마지막으로
굉장히 재밌는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이 제품이 BT-99G라는 제품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이 제품이 어떤 정도로 활용이 되면 좋을지 남겨주세요. 제가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폴딩 박스가 기본 구성품으로 따라오거든요. 그 이유는 저 이 제품 처음 봤을 때 되게 웃겼거든요. 요렇게 올리면 2단 카트예요. 밑에 적재함 하나, 위에 적재함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폴딩 박스를 얹어놓고 박스 안에도 물건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아래쪽에 우리가 큰 물건을 얹은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. 그때는 접 올리면 돼요. 그러면 아래쪽에 큰 물건, 긴 물건들을 놓고 이 제품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꼭 이거 마트 카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이렇게 내리고 위에다가 폴딩 박스를 올리잖아요. 이렇게 올리면 홈이 딱 맞아서 진짜 흡사 시장 카트처럼 생긴 게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독특하게 락 기능도 있어요. 락을 걸어놓으면 바퀴가 고정이 돼요. 만약에 뭐 경사진면에서 제품을 세워놓을 일이 있다. 제품을 세워놓고 물건을 차에다가 실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. 그때는 바퀴에다가 락을 걸어놓고 세워놓고 옮길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것도 덤이고요. 올리고 접기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뭐 바퀴가 접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차에다가 싣고 다니기에도 나쁘지가 않은 거죠. 만약에 내가 시장 짐이 있다. 여기 안에다 그대로 실어놓고요. 바퀴 고정해서 차에다가 락 걸어놓으면은 안 움직이니까 이대로 싣고 집에 가셔도 되는 거죠. 아까 저는 2인원 카트보다 얘가 더 재밌는 카트 같아요. 저는 이 제품을 아래쪽에다가 무거운 거 놓고 위에다가 제가 쓰는 전동공구 같은 거 몇 개 넣어놓고 제가 작업할 때 이렇게 갖다 놓고 쓸 것 같아요. 되게 활용성 있게 잘 써질 그런 제품 같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은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제가 다른 두 제품들은 뭐 최대 하중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. 굉장히 많은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가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위쪽이 최대 하중이 20kg이에요.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.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뽑자면 바퀴가 접어지지 않는다.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실수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. 얘를 이렇게 세워 쓰는데 이 부분이 제가 불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.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왜 만들었지 싶었는데 아이고 이게 제가 실수했네요. 죄송합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은 끼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. 끼우잖아요? 아이씨야 제가 올라가도 괜찮아요. 이러면 단점만 가지고 없어지는 거지. 이건 잘 만들었다 진짜 아무리 봐도.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일부러 흔들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사과 말씀드립니다. 오늘은 베스토에서 새롭게 출시한 카트 3종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. 오늘은 영상에 제품 3가지의 활용성을 남겨주신 분들과 나누뷰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각각 한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 카트가 굉장히 탐이 납니다. 지금까지 첩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